자, 김다운의 팩트체크! 빠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수면 내시경을 자주 하면 기억력이 감퇴되고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 진실일까요? OX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오, 다행이에요. 네, 거짓입니다. 수면 내시경을 자주 하면 기억력이 감퇴되고 치매가 걸린다는 것은 증거가 부족합니다. 만약에 수면 내시경을 하고 기억력이 좀 떨어졌다는 분들은 원래 기억력이 안 좋으신 분입니다. 아하. 그렇군요. 아니 뭐 사실 수면 내시경은 뭐 예. 아니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받는 것도 아닌데 이게 뭐 그렇게까지 영향을 받을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드네요, 저도. 예. 근데 이제 뭐 혹시라도 이제 건강 염려증이 좀 있으신 네네. 분들은 이제 혹시 치매 걸리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 때문에 예. 내시경을 멀리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 정확히 말씀을 예. 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저기 성형도 자주 하면은 그 수면 마취 자주 하면 머리 나빠진다 이런 얘기 있어가지고 제가 가끔 나 그래서 그런가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아니겠죠?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 성형을 많이 하면은 어디를 하셨죠? 저는 몰랐는데. 아 여기저기 좀 했어요. 아 네네. 네. 근데 어쨌든 조금 한 게 이거예요. 아 정말. 아, 잘 돼가지고 너무 잘 됐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 저는 저 자연미인이신 줄 알았어요. 아, 그런 오해 감사합니다. 네네. 예. 아무튼 다행입니다. 네. 자, 두 번째 질문 가도록 할게요. 아 저희 남편이 코를 엄청 골아요. 근데 코를 고는 사람들은 코를 좀 많이 고는 사람이 내시경이 위험할 수 있다. 근데 우리 두성 씨는 코를 좀 고시나요? 저는 네. 제가 고는 걸 제가 보질 못했습니다. 아, 근데 본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본다고 하는데 예. 제가 봤을 때는 진실일 것 같아요. 아, 내시경이 좀 위험할 것 위험할 같다. 위험할 수도 있다. 근데 본인한테 위험한 것보다는 그 의료진들한테 좀 위험하지 않을까. 코를 막 골고 있으면 되게 의료진들이 되게 불쾌하지 않을까? 아, 굉장히 청력적으로도 이게 하고 있으면 아, 얘 너무 싫은데 막 이러면서 짜증나고 그래서 청력적으로도 굉장히 시끄러우니까 밀폐된 예. 공간에서 자꾸 골면은 좀 안 좋을 것 같아요. 정말 그런 단순한 이유로 말씀하시는군요. 네. 그러면은 제가 의사라면 네. 귀를 막으면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런 것까지는 미처 생각 못했는데. 아, 그렇군요. 네. 네. 맞습니다. 자, 과연 그러면 이 코골이가 수면 내시경에 문제가 있는지 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세모요? 이 애매한 답변 뭐죠?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물어보시면 뭐 오가 될 수도 있는데요. 예. 반드시 위험한 건 아니라서요. 코골이가 있으면은 수면무호흡증이 있을 가능성이 높기는 합니다. 다만 코골이가 있다고 다 수면무호흡증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코골이 있으신 분들이 전부 수면무호흡증으로 저산소증에 빠지지는 않아서 반드시 모든 사람들이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네. 그럼 만약에 내시경 하다가 진짜로 코를 골면 어떻게 내시경... 불쾌하십니까? 아, 불쾌요? 네, 시끄러운가요? 네. 아니요, 오히려 네. 그 수면 안 됐다고 컴플레인을 하시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코골을 보시면은 아, 예, 잘 주무시는구나 하고 예, 그 산소 포워드만 신경 쓰고 얼른 내시경을 네. 빨리 진행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손톱에 좀 매니큐어를 칠하거나 아니면 봉숭아물 같은 걸 드리면 이게 내시경 검사를 방해한다. 우리 토니아 씨 물론 하시진 않겠지만 어떨 것 같으세요? 뭐 이거는 저는 처음 듣는 설인데 봉숭아물이나 네일아트가 과연 내시경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저는 사실 아니, 전혀 이거는 좀 저는 관계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쵸? 들거든요. 아니 왜냐면 네. 여성분들은 무슨 수술 같은 거 하러 가면 손톱 다 지우고 오세요라는 말을 하긴 하거든요. 아 수술을 할 때요? 네 수술 같은 거 할 때요. 수술 많이 하시는 건가요? 이런 거 저런 거 하고 네 이런 거 저런 거 할 때 제왕절개 할 때도 그랬어요. 죄송해요. 네, 애기 낳을 때도 네. 다 지우고 오라 그러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보면 이제 네. 그 내일 하는 그 성분 때문에 지우고 왔으면 하는 뭐 그런 얘기일 수도 있는데 모르겠어. 저도 잘 모르겠는데 네. OX 한번 들어볼까요? 아, 그쵸? 네, 둘, 셋. 정답은 온데요. 아, 다만 이제 그냥 비수면 위내시경 할 때는 전혀 관계가 없는데 수면 내시경 할 때 관계가 됩니다. 저희가 수면을 할 때 저산소증에 빠지는 걸 관찰하기 위해서 산소 측정기 같은 걸 쓰는데 손가락에다 끼는 거거든요. 네, 그 빨간색 그 레이저 파동에 의해서 산소 포화도가 얼마나 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이게 그 매니큐어라든가 그 봉수화물을 하면은 이게 방해가 받아서 정확하게 측정이 안 됩니다. 그러면 저산소증에 빠진 상태를 굉장히 늦게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해서 다 지우시는 게 좋습니다. 이 얘기는 지금 너무 좋은 내용.
내용인 것 같아요. 특히 여성분들은 이제 모르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이제 우리 여성분들 수면 내시경을 잡아놓으셨다면 네일 아트는 하지 마시는 걸로 좀. 네. 비싼 거라면 수면 내시경 하지 마시고. 비싼 거여도 띄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수면 내시경 안 받고 그냥 하면 되니까. 왜냐면 생명보다 비싼 건 없습니다. 추가해야 되네. 그냥 수면 안 하고. 네, 만약에 이제 수면 내시경을 곧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이제 네일 아트를 한동안 좀 참아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아 오늘 좋은 내용이 많습니다. 괜찮았나요? 네네. 김다운의 팩트 체크 다음 주에 잘 안 되네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정. 갑자기 꽁트 같아요. 아, 예. 혼자 열심히 한번 해봤습니다. 네. 예. 내시경에 대한 오해를 좀 풀어봤는데, 사실은요, 이 내시경에서 혹시 부작용이 있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도 있을 것 같아요. 위내시경의 부작용은 이제 출혈이나 천공 같은 게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굉장히 흔하지 않고요. 수면 내시경의 부작용은 제일 흔한 게 저산소증입니다. 위식 수준이 아무래도 떨어지면서 느린 호흡, 무호흡으로 인해서 저산소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외에도 수면을 할 때 역설 반응이라고 해갖고요. 약을 쓰고 원래는 진정을 하기 위해서 약을 쓰는데 약을 쓰는 순간 흥분과 불안정한 상태가 막 더 심해지면서 갑자기 헐크로 변하면서 난동을 부리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상태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충분히 깨지 않은 상황에서는 운동실조나 균형감각 상실이 있기 때문에 그 집으로 가시다가 다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보호자 동반을 꼭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편입니다. 또 충분히 깨고 난 뒤에는 바로 식사를 해도 될까요? 만약에 그 내시경 시술이 아니라 그냥 건강검진 위 내시경을 하셨다면 검사 후에 30분에서 1시간 뒤에는 식사가 가능하시고요. 일반적으로는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드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이렇게 위내시경 또 검사 계획 있으신 분들은 오늘 선생님들의 말씀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럼 이제 이번에는 위내시경에 이어 또 다른 내시경 검사가 있죠. 네.